일본 정부의 반도체 소재 등 세 가지 핵심 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에 우리 정부는 WTO 제소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한일 간 역사 갈등, 외교 갈등이 이제 경제 전쟁까지 확대된다는 우려감에 우리 경제 산업 등은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7개월째 수출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보복과도 관련이 있는 반도체의 경우에는 무려 25.5%나 수출이 줄었습니다. 일본 정부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즉각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철회하십시오. 우호적 한일 관계는 한일 양국 모두의 경제 안보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한미일 삼각 공조가 동북아 질서 안정의 근본 축입니다. 이번 조치는 일본의 경제에도 큰 부담이 될 뿐 아니라 동북아 평화 안정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기회에 지난 대일 외교의 무능과 실패를 총체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난 이후 지난 8개월여간 일본 정부는 계속해서 통상 보복을 예고해왔습니다. 이미 3월 보복 조치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외교부는 이 같은 최악의 사태가 벌어질 때까지 그저 방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감정 외교, 갈등 외교가 가져온 외교 참사입니다. 향후 대응 역시 강경 일변도로만 가서는 안 됩니다. 한일 관계 자체를 개선하지 않는 한 이런 사태는 앞으로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차원, 다채널 한일 외교입니다. 기존 정부 외교 라인은 물론 모든 전직 외교관을 비롯해서 국회, 기업, 학계 등 모든 사회 전 분야의 한일 외교 라인을 가동하자는 것입니다. 국회도 이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색된 한일 관계와 그로 인한 무역 보복 해결을 위해서 긴급 한일 의회 교류를 여당 그리고 바른미래당과 함께 추진해 보겠습니다. 어제 우리 자유한국당은 바른미래당과 함께 북한 동력선 삼척항 입학 사건에 대해 국정조사를 공동으로 요구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교과서 조작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조만간 국방부 합동조사단이 북한 동력선 사건과 관련해 허위 보고 및 은폐 의혹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익히 예상했던 시나리오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쩌면 이렇게 각본에 충실할 수 있는지 세상 놀라울 정도의 팀워크입니다. 애초부터 당연히 결론은 정해져 있었고 짜맞추기 조사를 한 것입니다. 국방부도 당연히 조사를 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조사를 할 자격도 또 그럴 명분도 없는 상황입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의 조사였던 것입니다. 지금 보면 사실상 필요한 부분의 조사가 빠져있는 것이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청와대가 은폐성 허위 브리핑 가이드라인을 줬는지 가이드라인이 누구에 의해 어떻게 하달됐는지 여러 가지 조사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이 청와대 안보실도 아예 조사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면죄부용 조사만 믿고 이쯤에서 덮자는 것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자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게 촉구합니다. 혹여나 합동조사단 발표를 내세우면서 국정조사를 거부하는 무책임한 모습은 보이지 말아주십시오. 만약 합조단의 발표가 사실이라고 주장한다면 당연히 국정조사를 거부할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북한 동력선 입항 사건은 물론 일파만파 의혹의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교과서 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반드시 우리 국회가 진상규명에 나서야 합니다. 이번 6월 국회가 두 현안에 대한 국정조사를 통해 국회다운 국회의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드려야 합니다.
그 오는 3일부터 예정된 전국 학교 비정규직 총파업 위기로 전국의 학부모들의 걱정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총파업 강행 시 파업 참여 인원은 5만여 명으로 추산되며 2천 곳 넘는 초중고의 급식이 멈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애초부터 이 정권이 비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이라는 비현실적인 약속을 해준 것이 화근입니다. 이행하지도 못할 공약으로 표심을 얻어놓고 이제 와서 나 몰라라 하는 식의 무책임한 정치가 이런 총파업의 빌미를 제공한 탓입니다. 결국 민노총이 들이미는 청구서에 꼼짝 못하는 이 정권이 우리 아이들의 점심마저 못 먹게 하는 사태까지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버스 대란, 타워크레인 대란에 이어 급식 대란에 이르기까지 우리 경제와 민생이 바람잘날 없는 대란 정권입니다. 학비 연대 측에도 호소합니다. 아이들의 점심마저 볼모로 잡는 이 무리한 파업은 국민들이 따가운 눈총만 받을 것입니다.